황장엽 선생님이 잘 아시죠? 예, 저랑 한 7년 정도 세미나를 매주 했습니다. 세미나를? 예, 예. 그때 간첩이 몇 명이 있다고? 5만 명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세미나던 뭐, 유동열 원장과라, 그래서 그 한 7, 8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탄핵 공작을 북한 공작원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최재형? 예, 예. 오늘 그 단순히 그냥 목사, 그 종북 활동가가 아니고, 이는 북한 최정상급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PPT를 좀 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예. PPT 틀기 전에,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가문 운동을 하러 이제 나갔잖아요. 예. 하여튼 내가 일찍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갔는데 뭐 8.15 집회 그다음에 3.1절 집회도 있잖아요. 그전에 3.1절 집회도 예, 예, 하고 예. 이게 하는데 하니까 알지도 못한 이 최재형이라는 이놈이 세상에 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북한 지령받은 겁니다. 이거요. 김건희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부터 아니 그래서 아니 저 자식이 왜 내 욕을 저렇게 하나 한번 이거 영상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최재형이가 난 최재형이가 이때 알았어요. 아니 왜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이 목사가 내 욕을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강화문 운동한다고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문재인 너 이 자식 그런 것처럼 정광훈 너 이 자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너 이 자식 그랬잖아요. 정광훈 너 이 자식 정신 차렸나 아, 자식아. 예, 목사님 똑바로 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거는 다른 그만, 말로 뭡니까? 그만. 자, 저 자식은요 미국의 예도 모르는 거야. 미국은 공항도 케네디 공항, 루스벨트 공항 다 공항이나 광장 이름을 전직 그 대통령들 예. 조지 와싱턴 뭐 이렇게 해서 토마스 제퍼슨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모르는 놈이야. 아닙니다. 쟤는 광화문을 김일성 광장으로 만들자면 큰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 왜 이승만 광장이야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이승만 광장으로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죽었던 이승만을 내가 살려낸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분노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동호 교수님 예.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그 최재형 목사 건 그 지금 그 네 번째 거 올려주세요. 네 번째 거요. 얘가요, 북한을 지금, 요, 영상 좀 올려주세요. 북한을 지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6년도, 18년도, 무려 몇 번입니까? 5번. 그리고 그냥 북한을 간 게 아니고요. 북한의 대남 공작 최고위급을 만났습니다. 사진 그, 있대, 사진. 예, 그 제가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 그게 지금,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PPT 보여주세요. 아니,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PPT 일곱 번째 보여주세요. 일곱 번째. 여기에 지금 왼쪽에 최재형이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예.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예. 맹경일입니다, 맹경일. 아.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이에요. 아하. 통일전선부는 조선노동당 산하로 대남 모든 공작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 그다음에 북한 간첩 조직, 남한의 간첩 조직, 종북 활동들을 전부 지휘하는 조직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님, 이 방송 좀 보시고 이 사진 좀 보세요. 아니, 그리고 법무장관님, 이거 보시라고요. 최재형 바로 구속시키란 말이에요, 구속. 지금 2016년도에 만난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신승미라는 여자애가 네. 그, 뭐, 북한, 뭐, 칠천하고 다니다가 추방됐잖아요. 그 다음에 대타로 이 친구가 나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아, 그 여자 알아. 예, 예, 예. 그 사람도 미국 국적이죠. 예, 예, 그쵸, 예. 그 전에 한번 보세요. 그, 예, 예, 예. 여섯 번째요.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PPT. 예, 저게 그 신은미란 여자거든요. 저 여자애가 지금 북한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음, 다시, 일곱 번째요. 그 다음에 만난 게
그 맹경일인데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이면은 어느 정도 지위냐면 아홉 번째 한번 보세요. 아홉 번째요. 저게 지금 그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아. 저게 수령 그 주석 단이거든요. 네, 그렇지. 주석 단 오른쪽에 이제 빨간 거 해놨잖아요. 저게 맹경일입니다. 하하. 간첩이네, 저 상당히 너무. 북한의 최고위급을 만난 거예요. 다시 일곱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완전히 간첩이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요, 목사님. 지금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한 남한을 뒤집는 공작을 총괄하는 자를 만난 겁니다. 그다음에 저게 왜 그럼 사진을 찍었을까? 이게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 누굽니까 김용환이가 네. 남한 주사파를 설득할 때 네. 자기 북한 당원증을 내밀었어요. 그렇지. 내가 북한이 지령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간첩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북한 방송 들어봐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 최재형이가 대한민국 주사파를 만나려면 저 사진을 들이미는 겁니다. 아하. 통전부 부위원장을 내가 만났다. 아하. 저게 지금 사실은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저 최재형 저 사람이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좌파 다시 말해서 그 이재명까지 예,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체 총 총지휘자라고 총지휘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탄핵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그 이은실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그렇죠. 그때는 그 이제 지금 북한에 간첩으로 왔는데 쟤는 지금 미국 신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니까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괄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데를 만났는데 이게 지금 12번을 한번 보세요. 12번. 12번. 저게 지금 4.27 시대 연구원 총회인데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제가 지금 설명해 매 1번 나 있잖아. 가운데. 네. 저거 잠깐 키워 봐 주세요. 4.27 시대 연구원 키워 봐 주세요. 사진. 예, 예. 1번 저게 손충목이라고 한충목이라고 남한의 총 주사파들을 모아 놓은 게 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아하. 거기 지금 대표예요. 아하. 그러니까 남한 주사파 최고 대표예요. 아. 그다음에 그 2번이 권낙기라고요. 통역당 간첩입니다. 세상에. 근데 저 친구는 그 뭡니까? 뭐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 친구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 친구죠. 네. 저 친구는 전향도 안 했어요. 허허. 아직도? 예, 그리고 살다가 나온 애매요. 아하. 그다음에 저 친구를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이정희 남편 심재원 변호사 그 세 번째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애 있잖아요. 저거 그 이재원 이정희 남편입니다. 3번이요. 3번이. 저거는 지금도 주사파 그 뭐야 공판만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치. 지연 공격.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보십시오. 저 네 번째 키 조그만 놈 있죠 뒤에. 네. 저게 지금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이정훈이면 1심에 간첩으로 간첩 살고 나온 놈이에요. 아하. 그 다음에 그 옆에 여섯 번째 있잖아요. 네. 옆에 키 조그만 놈 있죠. 네. 손종목. 저것도 1심의 간첩이에요. 허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여자 있죠. 김희경이라고. 네. 저 여자는 뭐냐면 민족민주혁명단. 그것도 간첩단 사건이에요. 김영환이 주도했던. 네. 거기에 영남위원회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하고 누가? 최재형이가 같이 책을 만들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 직접 다 접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맨 처음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맹경일, 통전부 부위원장을 만나고 대남 공적 책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출신들을 전부 만났잖아요. 저게 간첩 공작 아니고 뭡니까? 이야. 간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심은 간첩들에게 예를 들면 그 선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목사나 무슨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북한의 최고위층 그리고 그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은 놈에게 직접 지령을 받아서 그리고 그 지령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1번 한충목이는 대한민국 남한 주사파 전체의 연합체 총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2번 권낙기 저기는 통역당에 아직도 전향 안 한 친구예요. 하하. 그다음에 세 번째 심지환 변호사. 그 민변의 지금 최고 책임자잖아요. 세상에 참.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정훈이 지금 1심의 간첩단 우리 그 저거 수사하다가 1심의 간첩단 때 우리 김승규 국정원장이 네. 저거 수사하다 잘렸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저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2018년도에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둘이서 이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이게 세상을 바꾼다 해가지고 4.27 시대 연구를 만들었는데. 아, 그게 4.27, 4월 27일이구나. 예, 4월 27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망, 합의문 3, 3조 사망에 뭐가 있냐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이가 그 지시 받고 그 뭡니까 그 유엔 총회 가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한 전 세계 돌아다닌 겁니다. 노래 불렀지. 예, 그 다음에 그 이 지금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이 제가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15번 한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16번. 저기 보면 1심의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저 이정훈 있잖아요. 예? 포섭 대상 네. 중앙위원이고 그 다음에 예? 심재환 있죠. 1심의 간첩단. 네. 예? 그 원래 심재환 맨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예, 예, 예. 아, 이정희 남편이라는. 예, 이정희 남편. 아, 예. 이런 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열다섯 번째 한번 봐보세요. 열다섯 번째. 1심이 개보도인데요. 아. 장민 밑에 손정목 있잖아요. 아.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정훈 저게 다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손정목이 누구냐면 그 통역 통진당 최기영을 그 뭐야 그 상부선이에요. 그러니까 손정목이가 굉장히 윗선이라는 얘기죠. 네. 얘들하고 지금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면 또 뭐냐면 얘가 그 18번 한번 보세요. 18번. 여기 통일TV인데 통일뉴스라고 여기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만든 놈이 연세대 운동권인데 네. 저랑 같이 있던 그러니까 연대 그 그러니까 그 임수경 방북시킨 조직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조통그룹인데. 아니 그때 그 저 교수님 같이 했지? 아니 저는 지금 그 저 때는 이미 전향해서 제가 살고 있었고요. 그 통일 TV는 그때 그 네,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요. 예, 저 꼬미라는 놈이 네. 이게 별명 꼬미인데 김병건이라는 친구가 그그 네. 그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임수경 방북식의 총책인데 얘 부인이 누구냐면 김정숙 그 뭡니까 제2부속실장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지금 통일뉴스가 네. 자기 부인은 어디냐면 김정숙 네.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얘가 지금 그 19번 한번 보세요. 네. 얘가 지금 통일TV 부사장이 됩니다. 그 옆에는 통일TV 사장이에요. 아. 다시 말하면 연세대 운동권에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서 얘가 아. 통일TV 부사장이 돼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 친구가 그 연대 출신 아, 주사파요? 아니고 왜냐하면 아니고? 그 원래 최고 책임자들은 뒤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여기는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그 뭐야 그 진천규라는 친구인데 내세운 이제 뭐 바지 사장이고 옛날에 이동호 장로가 저 언더에 있듯이 예, 한 번도 저는 그때 안 나왔거든요. 실세는 예. 언더에 있잖아. 언더에 있죠. 그래서 그 꼬미라는 친구는 안 나오고 통일뉴스로 막 지금도 통일뉴스 있어요. 북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북한 뭐 그냥 방송들 논문들 아. 다 내는 거. 근데 통일 TV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이 정지돼. 워낙 북한 걸 그대로 트니까. 그런데 그 옆에 최재형이가 통일TV 부사장이 됐어요. 하하. 무슨 힘으로 부사장이 됩니까? 기가 막혀. 북한 아까 이야기하는 통전부 부위원장의 사진이 얘 신분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명함이네. 사진이 명함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공작을 북한에 지령받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하. 그리고 이미 국회 가서 증언도 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하고 만나서 자기 신분 속이고 들어가서 그리고 뭡니까 300만 원짜리 주고 그 뭡니까 그 디올백 그 디올백 네. 주고는 그거 왜 안 차고 다니냐고 그치. 아마 차고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치. 큰일 날 뻔했어. 계속 왜 안 차고 다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득돌난 게 저 친구의 운전수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 고백을 했거든요. 네. 폭로를 했는데 뭐냐면 아, 저놈이 운전수도 됐구나 예, 예, 예. 주제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났어, 그 운전수에게 무슨 공장을 시켰냐면 네. 천공이라고 있잖아요. 네. 천공 아니지. 예. 그래서 그전에 이제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만났던 모양인데 맞아요. 천공을 통해서 이 대통령 부처가 부부가 이 무속 작업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나라 때 무슨 그 뭡니까 그 황제 옥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대다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 사진 뭐 영상까지 찍어놨다가 제가 지금 그 운전 기사가 그걸 고백하는 바람에 그걸 폐기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이 뭔가 명품을 받는 나쁜 여자다 공부해가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처가 천공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무속인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와 갈라놓으려고 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속하고 절대 같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탄핵을 완전히 시키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최정희라는 사람이 북한의 최고위급 지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남한 간첩들 전부 추스리고 4.27 시리 연구원들 다 만나서 같이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예 탄핵 작업까지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국회까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데 이게 망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국정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국정은 지금 망친 거예요. 지금 그 누굽니까 그 문재인 때 국정원이 아예 이제 경고도 못하고 내부자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최재형이가 만약에 만난다면 국정원이 이미 따라붙어서 그 영부인한테 경고했어야 돼요. 최재형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근데 지금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최재형이가 나오면 국정원에서 자료를 발표해야 돼요. 지금 맹경이라고 만난 자료들. 그다음에 그 간첩들 남한 간첩들하고 만난 자료들. 접촉한 얘기들. 예, 그 접촉한 얘기들. 그다음에 저런 것들 다 공개해서 이 저 사람은 단순한 그냥 무슨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광 간 사람, 이거 지령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이 무너지니까 국정원은 순집 수사권도 박탈당했잖아요. 김학성 교수님. 아이고, 네.